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은 구 윈도우 아버지, MS의 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완전한 변신,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을 시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24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MS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제 좀 관심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전날 굉장히 큰 파트너십 발표를 했잖아요. 그 지금 실리콘밸리를 지금 완전 달구고 있는 게 대화형 AI인 챗 GPT예요. 모두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도 나 이거 질문 넣어봤더니 어땠더라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걸로 에세이 과제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들 막 써보고 이거에 대해 품평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장 핫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개발사에 이제 수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앞으로 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굉장히 주가에도 호재였지만 이제 과연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길래 아예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뭐라고 말을 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는 오늘 장외에서 이제 4%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의 실적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한번 읊어 볼게요. 간략히만. 여기 보시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1% 올랐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라이센스 부문인 윈도우 OEM은 39%가 빠졌고 또그 한창 힘주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도 12%가 빠지고 또 디바이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부분이 39%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뜻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전망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은 5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상승률이 2%에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이후 가장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건데요. 순이익도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16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12%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회사가 지난 분기에 그 대규모로 만 명을 해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세브란스 패키지를 지급해야 해서 이 비용이 이제 빠진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몇 달치 월급이랑 또 일정 부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1조 원, 1만 명에 1조 원이니까 뭐 1인당 1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 자체에도 시장이 좀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MS 주가가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한 4%가량 바로 뛰었고, 이제 이후에도 뭐 3%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연달아 뛰고, 뭐 1위인 아마존의 경우도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뛰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이 경기 침체에도 굉장히 저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이번 주가에서도 강한 신호로 해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에 이제 실버라이닝 아까 말씀드렸는데 MS의 실버라이닝은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이제 31%가 상승했고 또 애저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이제 인텔리전트 부문 매출이 이제 18%가 상승한 21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스트리트 어카운터가 이제 집계한 시장 전망치 214억 4000만 달러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보시면 아예 이제 이게 굉장히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제 새로운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그 주요한 흐름이 이제 탄생했다. 어떻게 탄생했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세계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이제 진보된 AI 모델을 자체 플랫폼에 흡수하면서 이 같은 컴퓨팅의 새로운 붐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객사들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덜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이 할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AI 시대에서 이렇게 좀 혁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러면서 방향성을 정확히 클라우드와 AI 모델 이걸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달 발표한 AI 그 오픈 AI와의 협업 이것인데요.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 한창 클라우드 붐이 있을 때뭐 1위인
AWS, 아마존 앱 서비스가 있고, 2위 MS, 그리고 3위 구글, 이렇게 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쳤어요. 아무래도 2, 3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 워낙 현금 보유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방식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도 지금 MS가 이번에 오픈 AI에 투자한 100억 달러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뭐, 세기의 딜이었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때 687억 달러를 썼는데, 이제, 그거에 한 7분의 1, 6분의 1 수준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고객사 확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번에 이제 이런 지분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오픈 AI의 그 독점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MS 애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큰 고객을 확보한 거기도 하지만 이 고객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지금 챗 GPT로 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쓴다고? 그럼 우리도 하는 그런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오픈 AI가 굉장히 고도로 지금 AI를 고도화해야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고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MS가 이번에만 공을 들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파트너십 관계 하루아침에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에도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협업의 모먼트를 마련해 오고 있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해 11월 이제 챗 GPT가 세상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나나나 다 써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이게 지난해 기준인데 지난해 테슬라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팔았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도 뭐 미안해, 나는 오픈 AI가 트레인한 언어 모델인데 아직 그 최근 정보까지는 접근권이 없어. 그러면서 뭐 이런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또뭐 그런 개개인에게 추천 같은 건할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은 게좀 어떻게 보면은 그좀 정제된 대화의 포맷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그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학습한다고 해도 그 대화 형태, 정제된 대화 형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날것의 좀 대화형 AI와 다르다. 이런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에 그냥 MS가 올라탄 거예요. 사실 MS는 빅테크지만 AI 기술력은 사실 달리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구글이나 또 애플 워낙 음성 인식 기술이 좋잖아요. 그런 애플이나 또 메타는 워낙 그런 AI 기반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티아 나델라도 작년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의 이제 음성 인식 기술 같은 AI 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좀 뒤쳐져 있는 것 같다. 근데 경쟁사가 앞서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뒤쳐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미 기술력에서 밀릴 바에는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선점해서 우리 플랫폼으로 데려오자. 그리고 차별화하자. 이런 전략을 지금 MS가 아주 이제 좀 수면에 안에 있던 것을 본격화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픈 AI의 기술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오픈 AI의 서비스를 그 애저 클라우드 엔진에 이제 탑재해서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기업용 고객들이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애저에서는 가장 큰 고객군인데 여기를 유인할 수 있는 좀 가장 큰 요소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으로도 사실 그 MS는 수년간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성공을 좀 보장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또그 이날 실적 발표가 나오자 이제 뭐 클라우드 주들 이렇게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몽고디비, 데이터독, 플레이크까지 뭐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으로 또 어떻게 발표를 했냐, 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아누라그 라나라는 애널리스트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이제 1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구글 검색 엔진 위상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바로 좀 오픈 AI와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좀 흐름에 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이번 파트너십으로 그 MS의 주가가 이제 올해 말에는 290달러에 올라서 2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동시에 이번 실적 발표, 침체기 속에서 이제 저력 있는 분야를 이렇게 분명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지금 CNBC가 이제 만든 그각 분야의 성장률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1 회계연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파란색, 좀 짙은 남색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고 또 이렇게 짙은 빨강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MS 애저의 성장률 정말 짙은 남색에서 이번에 이제 31%.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침체기에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고요. 여기 또 다이나믹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회색이긴 하지만 뭐 평타 이상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오피스 365 같이 이런 생산성 분야의 경우에는 매출이 7% 증가한 170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것 역시 시장 전망치인 167억 9천만 달러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컴퓨팅 분야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 또 보시면은 서버 분야도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회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진 이 윈도우 커머셜 분야부터 비롯해서 윈도우 OEM 분야, 윈도우 라이선싱 분야는 이번 39%가 빠지고요. 엑스박스도 마이너스 12%, 그리고 윈도우 OEM 부분,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3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집계를 이제 시작한 이후 가장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MS는 또 이렇게 말했겠죠. 시장 침체기의 영향으로 인해 뭐 사이클적으로 좋지 않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클라우드가 이거를 전체 매출을 견인해가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주력 분야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 굉장히 명확하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도 위축되지 않고 좀 페이스를 지켜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MS가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애저 서비스를 어디까지 키워나갈 수 있고 그 점유율 1위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 300달러 부문에서의 MS의 지금 관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승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